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 만입니다. 이펙터 타임즈. 네,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몰리의 또 다른 와우들을 추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몰리는 60년대 후반에 마브와 레이 루보 두 형제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. 텔레이 일렉트로닉스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던 이 회사는 전설적인 레슬리 스피커 사운드를 더 편리하고 작은 사이즈로 만들기 시작하며 몰리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. 이 작은 사이즈와 더 많은 기능에서 레스와 모어에서 이름이 와서 레슬리에서 레스, 몰리, 모어 이런 식으로 해서 말장난 형식으로 하면서 몰리라는 브랜드 이름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네요. 이후 이넨스먼트 프로덕트에 인수되어 1989년까지 독창적인 사운드를 계속해서 만들어냈고요. 그 이후에도 몰리 브랜드 소유의 회사가 이름을 변경을 하거나 다른 회사와 인수합병되어서 최종적으로 사운드 이넨스먼트 LLC라는 회사에서 몰리 전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네. 합니다. 제가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몰리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About, 몰리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확인을 했는데 이 뭔가 이 악기 개발이라든지 음악적인 사건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회사가 어디에 팔렸었고 어디와 인수합병이 됐고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고라는 내용들이 엄청 길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몰리라는 엄청난 이 시리즈 와우 타이틀 자체를 욕심을 내는 회사들이 많이 있었다. 그만큼 사운드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받는 브랜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스티브 바이, 제이슨 베커, 거스지, DJ 예슈바 등 거물급 연주자들이 선택하며 무대와 스튜디오에서 독창적인 사운드를 완성하고 있는 몰리.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몰리에서 제작되는 다양한 종류의 와우 페달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.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배드월시 와우, 2020 배드월시 와우예요. 2020 클래식 스위치리스 와우, 네. 그리고 2020 파워 와우 볼륨 이렇게 세 가지 페달을 사운드를 비교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가장 독특한 게 저 노란색, 네. 파워 와우인데 볼륨 페달이 같이 됩니다. 같이 되는 방식이에요. 그래서 좀 특이하다라고 네.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일단 두 마리 토끼를 한 방에 잡는 거죠. 일단은 순서대로 한번 들어볼게요. 네. 지금 빨간색 배드월시 네. 와우부터. 일단 클린톤이고요. 네, 두 번째입니다. 네. 네, 클래식 스위치리스 와우. 네. 이게 지금 모르겠어요. 다 쳐봐야 알겠지만 네. 제일 부드러운 느낌이 나네요. 네, 두 번째입니다. 세 번째. 아무래도 요거 같은 경우는 스프링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네. 그 좀 감이 달라요. 얘는 이제 돌아오려는 힘 때문에 뭔가 되는데 얘는 제가 직접 제가 좀 자세도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 와우를 밟았을 때 그 몰리에서 주는 그 특이하게 약간 편안한 발 편안한 느낌 얘는 좀 잘 없어요. 얘는 왜냐면 내가 직접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. 그리고 느낌 방식 자체가 그 볼륨 페달 느낌이 나가지고 네네.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와우 페달 그 그립감이랑 다릅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다음은 드라이브를 연결한 상태로 사운드를 한번 네. 들어보도록 할게요. 역시나 순서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
네, 얘는 요런 소리고요. 네. 네, 요 친구는 요런 느낌입니다. 네. 이게 써보니까 이게 확실히 제가 요게 안 익숙하잖아요. 네네. 그 얘는 다 꺼지면은 이제 바이패스가 되니까. 네. 막상 실현적인 이게 편하네요. 편하네요. 왜냐하면 여기에 제가 익숙해져 있으니까. 네네. 이제 저희는 이제 그쵸? 와우를 탁 키고 네. 그 안에서 전 이 유격으로 움직이는데 네. 얘는 신경을 써야 돼. 그러니까 그쵸, 더 가면 끝에 안 되니까 갔을 때. 그냥 끝에 가면 보세요. 뭐 이런 거죠. 약간 딱 꺾고 이게 되는 거죠. 와우 어 와우 와우 하다가 바이패스 와우 업 이게 되니까 그 감을 좀 찾기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뭐 들어보셨듯이 뭐 이렇게 드라이브 톤 클린 톤 네. 이렇게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여기 새 페달이 저희가 저번 시간에 했던 스티브 바의 모델보다는 확실히 익숙하네요. 그 와우 폭이라든가 와우 색깔 그리고 와우가 가지고 있는 제가 생각하는 약간 그 와우적인 질감이 스티브 바의 시그니처 모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깊고 딥하고 꽉 들어가는 친구라면 얘들은 그냥 제가 그 생각했을 때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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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제 소리 자체도 너무 진하지 않고 딱 되게 부드럽게 나고 의외로 이 세 번째 있는 모델이 볼륨 페달도 되고 와우도 되니까 가성비도 실용되다. 되게 좋은데 막상 이게 좀 불편할 줄 알았는데 불편하지 않고 뭐 마지막으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볼륨 페달로서 한번 약간 네. 보여드리면 볼륨 페달로서 그렇게 뛰어난 커버감을 주진 않아요 솔직히 근데 하지만 되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갈매기 연습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근데 하지만 특이한 페달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 친구를 살 때는 약간 요런 부분 생각하셔야 돼요. 아, 근데 솔직히 셋 다 특이해요. 왜냐하면 이걸 써보신 적이 없는 부분은 일단 이거 자체가 굉장히 편한데 과연 얼마나 적응할 수 있을지가 첫 번째고요. 얘 같은 경우는 볼륨이랑 와우가 둘 다 돼서 그런 실용도가 있다. 근데 역시나 밟는 감은 볼륨 페달로 와우질을 하는
이거기 때문에 이게 또 이질감이 좀 들 수는 있다. 왜냐하면 보통 와우 페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딱딱 눌러 나면 이 유격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. 그쵸. 근데 이 친구는 볼륨 페달의 역할도 해야 돼서 이렇게 좀 무겁습니다. 이렇게. 왜냐면 어느 정도 고정이 돼야 되겠죠. 이런 느낌은 어떨까요? 뭐냐면은 아예 와우를 처음 시작할 때 몰리로 시작한다 그러면 또 얘기는 조금은 달라지겠죠. 맞습니다. 달라질 부분이 있고 이 몰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볼륨 노브가 따로 달려 있어요. 그래서 아까 은총 씨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위상차를 보여주다가 발을 닿댔을 때 바이패스 되는 순간 그 사운드가 조금 어색하다 그런다면 디테일하게 볼륨 노브를 맞춰서 그 부분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. 제가 오늘 느꼈던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기능적인 부분이라든지 이 위상 변화폭 자체는 모델마다 차이가 있지만 몰리 특유의 와우 사운드가 분명히 존재한다. 네네.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스티브 바이 배드월시를 포함해서 이 몰리 와우 사운드를 오늘 열심히 느꼈던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. 평소에 와우에 관심을 많으셨고 지금은 와우를 가지고 있지 않다. 와우를 한번 사볼까? 라는 분들한테 선택지가 좀 여러 가지가 있죠.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편의성을 갖춘 그리고 가장 견고한 와우는 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. 오늘 몰리에 여러 가지 와우를 한 자리에서 만나봐서 참 재밌는 시간이었다. 그리고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디자인이 굉장히 이쁘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물론 이렇게 와우를 세 개를 동시에 페달 위에다 올릴 이유는 없어요. 그럴 일도 없죠. 이건 절대 없어요. 와우로 먹고 사는 연주자들조차 이렇게 세 개를 올리지는 않을 거예요. 왜냐하면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드라이브 페달의 색깔이 다르다.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뭐 코러스 페달, 뭐 바이오 페달 이게 다 다르지만 와우는 그냥 약간의 특색만 다르지 그냥 결국에는 와우니까. 그냥 와우니까 이거를 가장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찾아서 장착을 해놓는 것이지 뭐 와우 페달은 뭐 세 개 네 개 이상하죠. 없습니다. 저도 와우 페달 단 하나고 첫 와우 페달이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. 저는 이제 물론 빈티지 와우를 쓰고 있는데 뭐 그거 하나 있으니까 바꿀 일이 없어요. 왜냐하면 제가 와우를 뭐 살면서 얼마나 밝혔습니까. 맞습니다. 제가 와우 페달을 제가 기타를 거의 이제 20년 쳤는데 20년 동안 다 합쳐도 1년이 안 될 거예요.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? 그렇죠. 그 그렇죠. 시간상으로 봤을 때 아마 그럴 것입니다. 그렇습니다. 이 와우 페달, 던록 아니면은 복스, 또 그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몰리까지 저희가 이제 두루두루 다뤄보기도 했었는데 이 가장 유니크하다라는 인상은 지울 수가 없네요. 저희가 오늘은 세 모델을 한꺼번에 다뤄봤기 때문에 점수는 패스를 하도록 하고 한 줄평까지만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은총 씨 오늘 다뤄본 몰리 와우에 대한 한 줄평을 주신다면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. 가장 스마트한 와우 페달 이렇게 드리겠습니다. 지금 현영님께서 전에 방금 말씀하셨는데 와우 페달이 아직 없으신 분들 요걸로 시작하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 듭니다. 그리고 아직 좀 자본이 부족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도 요 우리 세 번째 이 모델이죠. 요거 하나 가지고 계시면은 와우 왜냐면 와우 페달이 꼭 필요한 순간에 와요.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순간에 왔을 때 없으면은 왜냐면 소리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써야 되는데 요거 하나 사시면은 볼륨 페달 와우 둘 다 되기 때문에 약간 합리적인 소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나머지 와우 페달들 사운드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와우 페달 없으신 분들은 몰리로 한번 시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. 저는 이 몰리 와우 페달들에 대한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신선함을 넘어서 익숙함. 이 뭐랄까 이 몰리 와우 하면은 이 디자인 때문에도 그렇지만 던롭의 GCB95라든지 복스의 V847과는 조금 다른 느낌을 많이 주는 게 사실이에요. 익숙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제는 이게 클래식이 됐다. 스탠다드가 됐다. 이미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 팩터들을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이 팩터를 사랑하는 팩터 덕후들이 만듭니다. 이 팩터 타임즈. 네,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.